토요일 리스닝 양영정 선생님입니다. 박수. 네, 항상 이렇게 신나게 박수를 치고 있지만 여러분은 별로 신나지 않겠죠. 아, 또 공부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영정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Part 4의 유닛 2 부분의 사내 공지 부분입니다. 교재는 339페이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부분이 Part 4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익은 비즈니스 잉글리시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분들끼리 얘기하시는 거 말고 회사에서 뭔가 언급되는 내용, 즉 회사에서 사내 공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교재는 340페이지입니다. 사내 공지 듣기 전략 1번. 초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중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경향을 먼저 알아보셔야겠지요. 총 30문제 중에서 10개의 음성 내용이 나오는데 평균 한두 개가 사내 공지가 나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문제가 Perfor에 3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3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에서 2개가 나온다라는 뜻은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죠.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또는 마무리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지를 하거나, 자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라고 마무리를 하거나 해서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내용으로 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내 공지 출제 경향 중에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문제는요, What is the topic? 역시 주제는 무엇일까? What is the purpose? 목적은 무엇일까? What department does the listener work in? 자, 어떤 부서에서 work, 일하는 사람일까? 즉, 직업의 질문이고요. 장소로서는 Where can this announcement be heard? 어디에서 이 공지사항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Where are the listeners most likely working? 어디에서 이 공지를 들을까? 자, 문제점 같은 경우는 What problem is mentioned? 어떤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What problem does the company have? 어떤 문제를 사람들이 겪고 있는가? 등등등으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하나 더 보실까요? 자,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서는 Do after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Company change starting 어떤 변화가 다음 주부터 있을 것인가? 자,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거나 제안하는 질문으로는 역시나 Ask to가 나올 것이고 Recommend가 나오겠지요. 이렇게 해서 유형 파악의 문제 유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내용인데요. 역시 사내 공지에서는 여러분 저희 사무실 이사 갑니다. 저희 사무실 공사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컴퓨터를 설치해요. 자, 우리 회사 행사 있습니다. 새롭게 출퇴근 시스템이 나옵니다. 회사 내 규정이 변경됩니다. 제품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요즘에 너무 판매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팔아봅시다. 그리고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은퇴합니다. 환영해요.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겠지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공지하는 부분은 역시나 회사를 다녀본 친구분들은 잘 풀겠지만 우리 대부분 학생 친구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내용이 들릴 수가 있다는 것.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재 340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공지 듣기 전략 1번입니다. 초반부에서는 공지하는 사람의 직책 또는 공지의 주제 또는 목적이 나온다. 대부분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반부에 주로 주제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다라는 소개와 함께 이 사람의 직책이 나오게 되겠지요. 첫 번째 나오는 문제의 키워드를 집어보시자면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is announcement? 공지의 목적, announce an employee's promotion, 승진을 얘기해주고 있고, encourage listeners to participate in an event, 이때 participate in은 참석하다. 세 번째, to inform listeners of a system update, 시스템 업데이트를 알려주자. To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는 불편에 대한 사과. 자, 그럼 이제 네 사람의 직책과 주제 목적을 생각하시자면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으로 공지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어드릴게요. Promotion, Participate, System Update, Inconvenience.
듣고 정답을 골라볼까요? 초반부에 집중. Before we conclude today's meeting, I want to remind you that the company has decided to use a new clock-in system starting on Monday. 정답 들으셨나요? 이미 정답 지나갔고요.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갑니다. Before we conclude today's meeting, I want to remind you that the company has decided to use a new clock-in system starting on Monday. 자, 그럼 여러분 이미 벌써 정답은 지나갔고 정답 체크가 끝났어야만 하고요. 이렇게 정답 체크가 끝났다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어떤 문제를 풀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중. Conclude today's meeting. I want to remind you that the company has decided to use a new clock-in system starting on Monday. 혹시 여러분 중간에 클럭이라는 단어 들으셨나요? 자, 클럭이 시계란 뜻인데, Today's meeting, I want to remind you 저는 리마인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that the company has decided 회사가 결정했어요. to use a new clock-in system New clock-in system을 사용하기로 starting on Monday. 언제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그러면 여러분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클럭인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어쨌든 좀 끼워 맞추자면 뭐 시스템 얘기인 것 같으니까 뭐 이건가?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스크립트를 보시면 정답. 자, I want to remind you that the company has decided to use a new clock-in system starting on Monday가 나오네요. 정답은 여러분. 시스템 업데이트를 inform 하는 거다인데 이때 시스템 업데이트라 함은 클럭인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클럭인 시계지요. 근데 이때 in 말고요. out도 있어요. 그 in, out. 무슨 뜻이죠? 들어갔다 나갔다. 즉, 출퇴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출퇴근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번에 C번에 to inform listeners of a system update. 어떤 시스템? 출퇴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341페이지에 사내 공지의 주의 환기나 화자 소개 주제 목적 핵심 표현이 나오는데 Attention employee, 집중하세요. May I have everyone's attention? 집중해주세요. Before we get today's manager's meeting,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I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등등등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더 정리하시고 341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회사의 다양한 행사 관련 어휘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꼭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342페이지 두 번째 전략입니다. 보실게요. 중반부에서는 공지의 배경, 에이? 다시, 공지의 배경, 에이? 배경, 세부 사항, 문제 원인 등이 나온다. 여러분, 아까 초반부에서는, 그렇죠. 주제나 목적이나 직책이 나왔었다면, 왜 내가 이런 공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지의 자세한 세부 사항 내용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등등등이 나오는데요. 문제 미리 파악하기 부분에서 2번 문제. 지금 나오는 중반부의 배경 세부사항 문제 원인 중에서 세부사항 질문이고요. What did the listeners have to do to use the new system?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ave to do, 뭔가를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럼 보기 4개 중에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지를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아이디 카드를 스캔해 주세요. 코워커에게 컨택해 주세요. Information을 register 해 주세요. 미팅에 attend 해 주세요. 정답을 듣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도전! Before we conclude today's meeting, I want to remind you that the company has decided to use a new clock-in system starting on Monday. Our technology service team will be installing an up-to-date program so that you can record your attendance time by scanning your fingerprint instead of your ID card. There are special instructions for register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d like all of you to stop by the IT department and register no later than this Thursday. I will email you the link to the instructions right after this meeting. If you have any questions related to this update, please contact Janet Balmier, the IT specialist in charge of this project. 정답을 들으셨나요? 자, 문제가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들어볼게요. Attendance time by scanning your fingerprint instead of your ID 자, 이제 정답이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같이 해석해 볼게요. There are special instructions. There are special instructions.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Instead of your ID 갑니다. card.
There are special instructions for register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당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특별한 지시사항은 Therefore, 그러나 I'd like all of you to stop by the IT department.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all of you to stop by the IT department. IT department에 등록 뭐냐 방문하셔서 그렇죠. 갑자기 버벅대고 있어. 방문하셔서 And register no later than this Thursday. 자, this Thursday 안에 register 해 주세요. 이때 나오는 register는 무엇을 등록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들어보시면 Conclude today's meeting. I want to remind you that the company has decided to use a new clock-in system starting on Monday. 자, 월요일부터 출퇴근 시스템이 바뀝니다. Our technology service. 자, 우리의 테크놀로지 서비스 팀은 team will be installing an up-to-date program. 최신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이며 so that you can record your attendance time. 당신의 출근 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by scanning your fingerprint instead of your ID card. 자, ID 카드 대신에 fingerprint, 그러니까 지문으로 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ID 카드 원래 띡 찍고 들어오는 건 이제 뭐 옛날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뽕 하고 찍으시면 여러분들 출퇴근이 기록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출퇴근하실 때 지문 등록을 하신 거를 미리 하기 위해서 IT 부서에 들러서 등록해주세요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에 Register some information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역시 빨간색 부분에 그쵸? I'd like all of you to stop by the IT department and register no later than this Thursday. 이때 나오는 Register 등록하세요. 당신의 뭐를? Fingerprint를 그죠? 뭐 대신에 아이디 카드 대신에 정답을 3번으로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후반부에서는 부탁사항이나 연락처 또는 미래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세 번째 전략 질문에서는 미래에 할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What will the speaker do after the announcement? 공지 후에 말하는 사람이 do,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듣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니까 send an email, 이메일을 보낸다, revise some document, update the system, record his voice.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쩌고저쩌고입니다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이 공지 후에 이거 할게요 라고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집중! Before we conclude today's meeting, I want to remind you that the company has decided to use a new clock-in system starting on Monday. Our technology service team will be installing an up-to-date program so that you can record your attendance time by scanning your fingerprint instead of your ID card. There are special instructions for register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d like all of you to stop by the IT department and register no later than this Thursday. I will email you the link to the instructions right after this meeting. If you have any questions related to this update, please contact Janet Balmier. The IT specialist in charge of this project. 여러분 이 질문이요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Questions related to this update, please contact Janet Balmier. Please contact Janet Balmier. 그러니까 니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자넷한테 연락해가 나오는데 질문은 듣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I will email you the link instructions right after this meeting. Right after this meeting. 미팅 직후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릴게요. 링크를요. This Thursday. Okay, 갑니다. I will email you the link to the instructions right after this meeting.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궁금한 게 있으면 자넷한테 연락을 하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생각을 해주셔서 답을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45페이지 아래쪽에 이렇게 나온다. 사내공지의 요청사항과 미래의 일의 핵심 표현이 나오는데 역시나 이 핵심 표현도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제가 이메일을 보내겠습니다. 였기 때문에 답은 A번으로 찝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제가 사내 공지인데요. 이 사내 공지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에 조금 정해져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일단 발표하는 사람은 회사에 약간 직책이 있는 좀 높으신 분이고 듣는 사람들은 이제 평사원이 되겠죠. 사람들 쭉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공지사항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한 후에 세분적인 내용을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이거 이걸 해주세요라는 요청사항과 추천사항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초반, 중반, 후반에 나오는 문제 패턴이 거의 일치합니다. 즉 시간차 공격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를 하시고 문제를 들을 수 있다가 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그다지 많이 어렵다, 틀린다라는 생각은 아마 안 드실 것 같아요. 아닌가? 어렵나요?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사내공지 부분 정리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공공시설 공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강의를 듣는 게 끝이 아니라 강의 듣고 나서 뭐한다? 반드시 347페이지의 실전 맛보기 12문제 풀어주시고요. 푸신 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틀리신 문제 리뷰하시면서 노트에다가 궁금하신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은 영어로 듣고 받아 쓰시기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